제주 4.3 사건을 세상에 알린 소설 순이 삼촌의 현기영 작가가 4.3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다룬 대하소설을 발표했습니다. 4.3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작가가 4년여의 집필 끝에 완성한 필생의 역작입니다. 나종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무고한 주민 3만여 명이 학살된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 제주 4.3 사건. 고향 제주에서 일어난 참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운명에 이끌리듯 쓴 소설 순이 삼촌.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감옥살이까지 해야 했지만 세월이 흘렀어도 사삼은 끈덕지게 마음을 붙들었고 80을 바라보는 소설가는 사삼의 역사를 다시 원고지 위에 불러냈습니다. 70대 끝자락에 집필을 시작해 장장 4년. 80을 넘겨 마침내 완성한 새 장편 소설. 작가는 한평생 끔찍한 고통과 악몽 속에서 살아야 했던 4.3 생존자의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되살립니다. 14년 만에 신작을 들고 기자간담회 자리에 나선 현기영 작가. 이미 4.3 문학의 고전이 된 순이 삼촌이 있지만 끝내 장편을 써야 했던 건 4.3의 영령들 때문이었습니다. 죽어서 전승에 못 가고 허공을 떠돌고 있는, 왜냐하면 진혼이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산만의 원혼이 저를 추동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제주의 한 해변 마을을 중심으로 일제의 압박이 극에 달했던 1943년부터 4.3 사건이 터진 1948년 겨울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받고 어떻게 싸워나갔는지 하나하나 되살립니다. 그러면서 그 고단했던 시절에도 서로 사랑하고 낭만을 즐긴 젊은이들 이야기를 갈피갈피에 새겼습니다. 고심해서 쓴 문장이기 때문에 함께 좀 천천히 이렇게 좀 읽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그 1년 전...